반딧불이. 동심을 자극하는 이 작은 곤충이 예전엔 흔했지만 요즘은 농촌에서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 그대로의 반딧불이가 보존된 곳이 있습니다. CJB 김다희 기자가 안내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신비로운 불빛이 날아다닙니다. 빛을 밝히며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한밤의 군무처럼 보입니다.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건 짝짓기를 앞둔 혼인 비행입니다. 암수가 빛으로 유혹의 춤사위를 펼치며 서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반딧불이 서식지에 일단 농업을 하지 않고 풀도 이제 그 불밝기 때문에 알까는 시즌에는 풀조차 깎지 않는.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운문산 반딧불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개체 밀집도를 자랑합니다. 반딧불이 보존을 위해 매년 진행하는 문화체험장도 화려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신청을 통해 찾아온 소규모 방문객들에게 반딧불이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요즘에 반딧불이를 볼 만한 데 없어가지고 시간 내서 왔는데 애들도 좋아하고 저도 처음 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실내 체험장에서는 반딧불이가 되기 전 애벌레가 성장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안터마을 주민들의 노력이 사라져가는 반딧불이 보존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다희입니다.